6번은 내가 이렇게 좀 필기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.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러면 x에 대한 판별식. 판별식에 의 y에 대한 판별식이 빵. 그래서 간단히 하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빵.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라 그랬어. 그래서 얘를 푼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주고요. 근데 이제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다 짝수 개수니까 2로 묶어줄게. 그래서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yx 이렇게 되고 2로 묶으면 플러스 3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들을 묶어주면 k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이렇게 되죠. 그럼 이거 가지고 판별식을 쓰는 거야. 그래서 x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d1이라고 할게요. 짝수 판별식 쓸수 있죠? 4분에 붙여주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3 1차 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k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전개하면 4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k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. 그럼 이걸 2차 계수에 대해서 묶고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또 하는 거야. 그래서 4-ky제곱 이것도 1차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4y 짝수예요.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 D2 얘도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B-2의 제곱 전체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이게 0이 돼야 돼. 그래서 얘를 4로 나누면 1 빼기 4 가로 빼기 K 4로 나누면 이게 0. 1 빼기 4 플러스 K는 0. K는 3이 되죠.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서 판별식 안 써도 금방 나올 거예요. 이게 이제 마이너스 4, 4니까 얘가 판별식이 빵 된다라는 거는 요 y에 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여기 1 되면 되죠. 그래서 k는 3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요 녀석이 왜 x에 대한 판별식을 쓴게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또이 녀석을 왜 y에 대한 판별식을 써서 그걸 왜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판별식 d는 0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는 너무너무 복잡하죠. 수업 시간에 제가 한세번 정도 설명을 한것 같은데 아직 이해가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우리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문제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되면 판별식의 판별식은 빵! 요거 하나 기억해서 한 문제 맞고 원리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. 끝.